029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C입니다. KC, 은,는 동사는 1987년 2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11월 25일에 거래소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 KC텍,를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유틸리티 사업부문 /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해외 판매의 경우 입찰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거래 업체를 중심으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7년 11월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장비 및 소재 사업부문을 KC텍에 인적 분할하고 현재 유틸리티 사업부문, 투자 및 자회사 관리 사업부문 등을 영위 중. 대시 자체 사업 중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가스 / 케미컬 공급 장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있음. 대시 주요 종속회사로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분야의 배관, 클린룸 및 플랜트 설비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주, KCENC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산업용 설비공사 부문과 유틸리티 부문의 수주 증가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장비와 기타 부문의 수익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유형 자산 처분 손실과 법인세 증가에도 외화 관련이 지분법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KC의 시가총액은 24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8위입니다. KC의 상장 주식수는 1355만 4044 주입니다. K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C의 퍼은 2.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8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9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553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3번지억 원, 761억 원, 6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0번지억 원, 574억 원, 638억 원입니다. K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9번지 07% 쌓인이고 유보율은 8326.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2.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62-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1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6-0.0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의 2022년 12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40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2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C의 종가는 18,250원이며 주가가 KC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C의 종가는 18,250원이며 주가가 KC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KC은,는 거래량 14,8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045주, 키움증권에서 2,937주, 하이증권에서 2,500주, UBS에서 1,19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9,07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886주, 삼성에서 1,247주, 키움증권에서 905주, 이북증권에서 7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6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945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